안녕하세요. 제임스 류입니다. 의미 공명 영어회화 6개월도 길다 2입니다. 아직도 시간 들여 영작하고 암기한 문장 떠올리고 버벅대며 말하고 나서 자기가 말한 걸 또 시간 들여 해석하고 들리는 말만 듣고 나서 짐작으로 의역하시나요? 그러는 사이 듣던 원어민 집약하고 없습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라 신종 바디랭귀지입니다. 소통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의미 공명으로 뜻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처럼요. 듣는 동시에 뜻을 공유하고 내가 영어 단어의 각각의 뜻을 알며 의미 공명을 하여 말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우리가 한국어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단 여러분 대부분은 한국식 영어 발음에 70여 년간 세뇌되어 있어서 의미공명 발음이 아무리 쉬워도 의미공명 발음이 몸에 배도록 입안에서 뱅뱅 돌 때까지 체크와 노력을 계속해야 수개월 만에 영어회화를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의미공명 발음의 최상급이죠. 뒷단어를 강조할 때 의미공명 곡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말과 같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식 영어에 세뇌당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만일 의미공명을 하며 영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되면 모국어를 배울 때처럼 매우 빠르게 영어를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의미공명 곡선입니다. 체스트 보이스 곡선이라고도 하죠. 감정이 들어간 모든 인간의 언어가 같습니다. 이 곡선은 이 붉은 원 자리가 의미공명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배웠었죠. 이때 의미공명하는 의미는 하나뿐인 기능, 즉 원뜻이죠. 그 원뜻 하나만을 본능으로 공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로 의역되는 한국식 의역은 이 의미 공명에서 없습니다. 그건 한국인들, 일본인들, 이런 아시아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 메이크를 예를 들겠습니다. 메이크는 만들다라는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능이죠. 기능. 하는 기능, 역할. 네, 그게 원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식 의역, 일본식 의역, 이런 아시아에서는 메이크를 만들다 뜻도 있지만 주다라는 뜻도 있고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까스로 해내다라는 뜻 등이 있으니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식이면 5만 가지 뜻이 나옵니다. 이런 한국식 의역은 보기에는 아주 학구적이고 멋져 보이지만 모두 다 오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에 주다라는 뜻도 있어. 그럼 기부 대신 쓰면 되겠네. 메이크에 도착하다는 뜻이 있어. 그러면 얼라이브 대신에 쓰면 되겠네.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게 됩니다. 도착하다를 얼라이브 대신 메이크를 쓰게 되면 얼라이브라고 써야 되는데 메이크로 바꿔서 쓰면 거짓말쟁이처럼 바라봅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못 도착할 걸 가까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도착했다. 나 아니면 여기 도착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만들다가 원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역들 전부 다 주다는 많이 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시키는 것은 남이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도착하다라고 의역될 때는 못 도착할 걸 만들어서 주어가 만들어서 도착하는 거고 가까스로 무엇을 해내다라는 의역이 될 때는 안 되는 걸 가까스로 간신히 만들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네, 만든 겁니다. 만드는 거는 못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의역의 의미가 나오는데 의역이 같다고 각각의 고유 의미를 지닌 얼라이브 같은 동사, 기브 같은 동사와 바꿨으면 아주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미 공명에서는 원뜻인 만들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다라고
느끼면서 음이 공명을 하게 됩니다. make 할땐 만들다를 느끼면서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make를 느끼면 됩니다. 왜냐면 make가 만들다이고 만들다가 make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장인데요. minimum이 나왔어요. 그러면 강세가 me에 있어요. minimum.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 단어는 input이 나왔네요. 이거는 I, E에 있으니까요, 역시. input.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maximum입니다. 이거 역시 A에 있어요. 그래서 매에서 음이 공명하겠죠. maximum. 다음 단어는 publicity예요. 그러면 리에 있어요. li에 i에 있죠. publicity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배우가 화가 나서 이거를 비꼬듯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input과 publicity를 강조하기 위해서 minimum과 maximum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minimum에서 me 음이공명을 한 다음에 뒷단어를 강조하려고 니를 더 들어줍니다. 미보다. 미니맘 이런 식이 돼요. 미니맘 이게 이제 천천히 제가 일부러 한 건데 정상적인 속도라면 미니맘이 되겠죠. 이런 거는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어렵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전달 포인트가 들어 올려지는 현상은 액센트가 있는 미보다 니를 더 세게 발음하는 현상은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래에 계절별 할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장내 아나운서처럼 한국어를 말할 때는 계절별 할인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발음하는데 강조할 때는 개보다 절별을 더 들어줍니다. 계절별 할인. 계절별 할인. 이거 마찬가지죠. 미니멈. 이렇게 뒷단어, 인풋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미니멈 인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뒷단어를 발음할 땐 살짝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주 비꼬듯이 강조해서 말할 때는 좀 많이 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미니멈 인풋.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살짝 들어주는데 아주 비꼬듯 강하게 말할 때는 미니멈 하고 최대한 들어줍니다. 이거 한국어도 같다 그랬죠? 다음 단어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maximum이 정상인데 여기 시멈을 매보다 강세보다 더 들어줍니다. maximum. 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거 모르면 한국식으로 발음하게 돼요.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네,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이런 식으로 원어민 발음 그대로 하게 돼야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왜 배우냐? 다 똑같아요. 제가 최상 난이도라고 그랬지만, 말을 할 때는 화가 나서 말할 때도 있고, 그 화가 나서 말하는 상대의 말뜻을 알아들어야죠. 단어의 뜻보다 그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이런 말하고, 정말 사랑!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감정을 알아들어야죠. 이 말투, 정말 사랑해. 악쓰듯 말할 땐 반대죠. 정말 사랑할 때도 그러지만 반대로 반대의 뜻을 나타낼 때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똑같아요. 영어가 화가 나서 말할 땐 뒷단어를 비꼬아서 말할 때 또는 아주 강조할 땐 이렇게 강세 들어간 것보다 많이 티가 팍 나도록 들어준다.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한번 배우면 끝입니다. 이게 음이공명의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다음은 이거를 순서대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좀더 빠르겠죠.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배우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Minimum input, maximum publicity.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음미공명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Nothing she probably deserves a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having jokes like you drilling over.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거는 비꾸거나 이런 강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쉬워요. 뭐야? 살짝살짝 살짝 들어줍니다. 뭐, 언제 살짝 들어줘? 다음 단어가 있을 때만. 다음 단어가 있는 건 다죠, 다. 첫 단어부터 계속 다죠.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없는 건 뭐만 없어요? 허만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것만. 그럼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거에서만 들어주질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사상 단위가 있었죠. 끊어 말하기 사상 단위. 여기에서 보면 조사처럼 달라붙는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좀 약하고 빠르게 발음한다. 은하, 들어준 거야. 들어준 거야. 은하생시, 은하생시. 네, she도 들어준 거야. think도 들어준 거. probably, 뒤잡아서. 네, 이것도 어를 들어준 거예요. little bit more. 네, consideration, rather than. 네, 이거 다 들어준 거예요. having jokes like you. Drilling over, 허를 어처럼 발음했죠. 이 허만 안 들어준 거예요. 끝날 때만 안 들어주고 뒷단어가 있으면 계속 들어준다.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러나 쉽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제대로 듣기도 안 되고 바보처럼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한국식 70년 동안 세뇌당해 왔어요. 이 세뇌 당한 것처럼 이렇게 발음합니다. 은하 생시 파벌리 뒤져보자 little bit more consideration rather than having jokes like you drilling over. 이거 로봇이죠, 로봇. 그러면 로봇이거나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리는 대로 인격 대우를 하게 됩니다. 특히 교포 여러분들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원어민들이 매우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 제대로 감정 표현도 못하는 종족으로 취급합니다. 네, 이거 배우기 쉬운데 무시하지 마시고 몸에 배도록 연습하면 최고의 장점. 보다 빨리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음미공명이면 6개월 믿으셔도 돼요. 진짜 빠져서 미친 듯이 이걸 하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려운 단어 안 써요. 우리 한국어를 치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한국어로 말하면 친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외계인 취급합니다. 일상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나 쉬운 단어 위주로 아주 말을 하면 얘참말 잘해, 얘 재밌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단어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이 음미공명 발음만 배우면 빠른 시간 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까 배운 문장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역할을 하는 관사나 비동사나 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접속사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면, 아, 이 중요한 단어만 알면 돼. 이거 뭐예요? 중요한 단어? 한 단어로 말하면 전부 다 두예요. 두. 그러면 하다 했는데 인간이 하지. 그럼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 다 하다. 하다로 통일하면 되겠네. 그거 바보죠. 네. 각각 진짜의 뜻은 이 감정 곡선에 있고 진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건 조사에, 우리말도 조사에 달려있듯이 영어도 이런 잘안 들리는 대명사나 관사,
이런 것들 대충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진짜 뜻이 있는 겁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 공명 영어 학습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널리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는 학습자 여러분들 널리 널리 홍보해 주셔서 이 지옥 같은 영어 학습에서 다들 쉽게 쉽게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